그러면 TV야 여기가. TV예요? 무슨 TV예요? JTBC. 아, JTBC세요? 광고 한번 보고요. 아, 광고 한번 보고요. 자, 광고 100개 보고요. 네. 아, 광고가 많이 붙었네요. 광고 볼게요. 네. 네, 앉으세요, 이제. JTBC. 네. 안내 방송. 네, 시작하세요. 오늘 한국. 네. 날씨는 네. 이만큼 추워요. 아, 그만큼 춥군요, 오늘. 그리고요. 피라미는 네. 피라미는 네. 이집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피라미드? 이집트가 아. 네. 이집트는 아, 전 세계 날씨를 다 알려 주시는 거예요? 네. 이만큼 더. 바바게트. 아, 광고예요? 뭐라고요? 시작. 아, 파리 바게트 광고요? 또 다른 나라 날씨도 알려주세요. 네. 잠깐만, 그거 어디 있어? 아니, 그거 뭐냐면 네. 날씨 핸드폰 좀 줘봐. 날씨 핸드폰 좀 줘봐봐요? 네. 엄마 핸드폰 좀 줘봐, 날씨 뭐. 알겠어요. 날씨 거기 있잖아, 거기. 아? 내가 말할게, 아, 파리! 파리! 어. 파리 날씨는 오늘 파리는 7도예요, 7도. 7도? 응. 파리 날씨 전해주세요. 파리가. 네. 파리가 조금 이만큼은 좀 흐려요. 아, 흐려요? 네. 그리고요. 그리고 또 파리가. 뭐라고요? 30도인가 보지. 뭐라고요? 30도라고요, 파리가 지금요? 아니. 지금 30도면 지금 큰일 나요, 아저씨. 아니. 겨울에. 아니, 몇 도야? 파리는 7도예요. 아, 7도군요. 파리의 코로나 상황은 어떤지 좀 전해주세요. 파리의 코로나 상황? 네. 조금 심해요. 아, 좀 심해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네. 새로운 코로나가 발견됐다고 한대요. 우와, 야, 너 그거 어떻게 알아?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네. 지금 네. 그 예방주사보다 더 네. 센 코로나를 나타나가지고 네네 그래가지고 네. 지금 다른 주사를 연구하고 있대요. 아! 야, 너 진짜 너 뭐야? 너 질병관리청에서 나왔어? 최신우 박사님. 아니야, JTBC. 아, JTBC. JTBC 최신우 특파원.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인터뷰 응해주세요. 네. 들어가세요. 네. 네. 이준 씨 개인기 좀 보여주세요. 이준이가 먹는 팝콘 좀 보여주세요. 이준이는 엄청 매운 팝콘을 먹어요. 이거 봐요, 이거. 이준 씨는 매운 거를 평생 느껴본 적이 없는 분이시죠? 매워라. 조금 맵죠? 아니, 고추, 어우, 냄새. 어우, 초양 고추 냄새 엄청 나. 조금 매워요? 그래요? 처음으로 매운 걸 지금 느끼신 거예요? 원래 맵지 않으시잖아요. 지금 매우셔요? 매워서 가시는 거죠? 물 안 드셔야죠. 매운 거 잘 드시는 분이. 물 왜 먹는 거예요, 지금? 매워서 드시는 거예요, 혹시? 그냥 목 말라서. 네? 그냥 목 말라서. 아, 그냥 목 말라서 드시는 거예요? 매워서 드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조금 매워서 드시는 것 같은 느낌인데. 물 치워도 되죠? 물 안 드실 거니까? 아니에요. 너 물 먹으려고. 어디다 묻혔다. 엄마 물 가져갈게요. 지금 매우신 것 같은데? 매워서 물 드시는 거 맞죠, 지금? 아니거든요. 그럼 왜 드시는 거예요, 물을? 내일 알려줄게요. 내일 알려준다고요? 이 카메라 가져갈 거예요, 그러면? 아니, 솔직히 말해보세요. 매워요, 안 매워요? 안 매워요. 근데 물 왜 먹어요? 물 먹지 마요. 예. 물 이렇게 하면서 물 드시면. 물 주세요, 안 맵다면서요. 물 안 맵다면서요. 물뚝이에요. 귀여워. 아, 너무 귀여워. 오랜만에 요리하는 거 찍어보려고요.
겨울 되면은 항상 이거가 되게 먹고 싶더라고요. 바로 병어조림입니다. 병어조림? 병어조림. 인터넷으로 주문을 해서 먹어요 하면 이렇게 한 마리씩 잘 손질이 돼서 그렇게 옵니다. 근데 엄청 비싸요. 한 마리에 거의 막 3만원 가까이? 그 정도 해서 되게 고급진 그런 음식이죠. 저도 얼마 전에 굉장히 맛있는 레시피를 받아가지고 이 레시피를 처음 해보는 거예요. 먼저 채소를 먼저 손질해 줄게요. 아무래도 생선조림의 꽃은 무와 감자잖아요. 큼직하게 썰고, 그리고 밑에 깔아줄 무는 좀 이렇게 얇게 썰을게요. 양념에 완전히 그 생선이 담겨야지 맛이 잘 들어서 밑에는 얇게 썰게요. 제가 하는 병어조림은 아이들이랑 같이 먹을 수 있게 해서 그 고춧가루가 들어가지 않은 병어조림이에요. 근데 저도 맛있더라고요. 그 매콤한 맛이 없어도 맛이 있더라고요. 양파도. 이게 사실 양념장만 만들면 끝나는 거라서 양념장을 잘 만들어 볼게요. 진액, 그리고 설탕, 마늘, 생강가루, 후추. 양념장, 고간장을. 진간장. 병어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 정도. 병어는 되게 부드럽고 잘 부서지는 생선이어서 칼집을 조금만 낼게요. 하나 더 할까? 두 마리 할까요? 두 마리? 왠지 느낌이 좋은데? 원래는 한 마리만 하려고 했는데 양념장이 잘 만들어진 것 같아서 두 마리로 갈까봐요. 이렇게 얇게 썰은 무를 일단 먼저 깔고 그냥 다 넣어요. 이것저것 양파도 넣고 물이 점점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이 생선들이 다 잠겨야 되거든요. 그래야 맛있어요.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 이 밑에 있는 걸 먼저 먹어야 될 것 같아. 밑에 있는 게 더 양념이 잘 배가지고 부서지지 않게 칼집을 너무 깊이 냈나 봐요. 아, 다 부서졌어. 얘다 해야겠다 그냥. 일단 뭐 비주얼은 짱인데요. 너무 맛있어 보인다. 좋아요. 이제 밥을 푸겠습니다. 우후, 밥도 너무 잘 됐어요. 이게 살이 진짜 많아요, 병어가. 국물에 이렇게 해서 먹어볼게요.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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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맛있겠다. 끝장인데요. 어떡하죠, 저? 어떻게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죠? 와. 진짜 맛있다. 병어조림집 분초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와, 진짜 맛있다. 이 간이랑 딱 맞아. 저 이렇게 제가 병어조림에 소질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게 뭐야? 소질? 능력. 능력? 잘한다는 거야.
너는 너는 어때? 이게 뭡니까? 어? 감자입니다. 이렇게. 감자입니다. 둥글게 둥글게 잘 먹네. 와, 병어들은 진짜 맛있었어요. 병어 조림 대 성공! 병어 조림 대 성공! 박수! 낼래 이준이가 낼래? 나! 그래 내가 문제였어. 아 근데 지금 이준이 차례니까 이준이가 먼저 문제 낼게. 이준아 문제 내봐. 시작. 맨날 TV를 봅니다. 뭐라고요? 아 맨날 TV를 봅니다. 응. 그리고요? 아니 이건 색깔이 내 색깔은 뭐야? 색깔 마음 진정할래? 왠지 알아? 이준이가 지금 왜 이렇게 화가 나는 줄 알아? 이준이가 아까 낮잠을 안 자서 지금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 거야. 나도 조금 안 좋아. 너도 조금 안 좋아 컨디션이? 아기들은 약간 낮잠 자면서 약간 쉬어주는 타이밍이 필요해. 형아 문제 내봐봐. 나는 키웁니다. 나 북극. 삐. 나는 북극에 살고. 삐. 펭귄. 삐. 나는 북극에 살고. 뱀 종류입니다. 뱀이라고요? 뱀이 무슨 북극에 살아? 뱀은 엄청 냉혈 동물인데 뱀은 따뜻한 데만 살아. 뱀은 피가 차가워. 그래서 차가운 곳에서 살 수가 없어. 아니야 내가 알려줄까? 북극뱀. 북극뱀은 세상에 없어. 뱀은 추운 데서는 못 살아. 해부동으로 북극뱀이라고 잡아 있어. 진짜 하얀 뱀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뱀은 신우야, 뱀은 냉혈 동물이어서 차가운 곳에서 살 수가 없어. 한번 눈여쳐봐. 그런 건 세상에 없다고. 있다고. 없다고. 아, 쳐봐. 북극뱀아. 야, 북극뱀은 없다. 너무 징그러워. 어, 너 진짜 뱀 싫어한단 말이야. 아, 너 진짜? 아, 야, 하지 마! 아, 하지 말라고! 하지 마! 어, 야, 나 너 너무 싫어. 아, 야, 하지 마, 징그러워. 너 나를 진짜 너무 놀려. 아! 시리야, 불타오르는 애 들어줘. 뭐냐? 엄마 어떻게 했는지 알아? 북극뱀은 아무도 말해, 아무도 놀라줬어. 어떻게? 뭐라고? 눈 감아봐. 알았어, 눈 감았어. 어? 이게 뭐야? 한테 보여주는 거? 응, 보여줘 봐봐. 어디 봐봐. 트리케라톱스. 우와, 트리케라톱스네. 이거 이준이가 그렸어? 어, 초록색이랑 또 알록달록한 색깔이랑 마구마구 그렸어. 알록달록 마구마구 이런 말을 어디서 배우는 거야? 내가 뭐? 뽀뽀해줘. 엄마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 누구지? 신우랑 엄마랑 이준이. 맞아. 이준이는 누구 제일 사랑해? 엄마랑 형아랑. 진짜? 응. 이준이 세상에 왜 왔어? 어, 나 보고 싶어서. 누구 보고 싶어서? 나 보고 싶어서. 이준이 보고 싶어서 왔어? 이준이 왜 이렇게 많이 컸어? 이준이 너무 많이 컸어. 내가 이준이한테 뭐라고 그랬어? 이준이 밥 많이 먹으라고 그랬어? 조금 먹으라고 그랬어? 많이 먹으라고.
먹으라고. 아니지. 엄마 뭐 조금 먹으라고 했잖아. 엄마 많이 먹으라고 했어? 조금 먹으라고 했어? 아니야, 나 지금 많이 먹으라고 했으니까 나도 바꿨어. 아니야, 이준이 밥 조금 먹어. 아니야. 형아, 되지 마. 키워, 될 거야. 형아, 돼서 뭐 하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일도 열심히 해야지. 나는 돈 모아서 너 멜론 아이크림도 다 먹으고 그럴 거야. 아, 돈 모아서 멜론 아이스크림 먹는 게 네 꿈이야? 네, 어 맞아. 아, 귀여워. 우리 이준이 뽀뽀했죠. 아, 멜론 아이스크림. 이준아, 엄마가 멜론 아이스크림 많이 사줄 테니까 이준이 그냥 형아 되지 말고 계속 애기해. 네, 알겠어. 그러니까 이걸 준다. 너 형아 돼서 일 많이 해서 멜론 아이스크림 사 먹는 게 네 꿈이라고 그랬잖아. 그치? 아니, 그럼 우유도 먹고 그래야지. 우유도 먹겠다고? 우유까지? 어. 그럼 너 우유 네가 일해서 너 돈 모아갖고 우유 사 먹는다고? 또 우유랑 멜론 아이스크림 먹을 거야. 그러면 멜론 아이스크림 사 와. 이준이 엄마랑 약속해. 빨리 와. 이준이 아기로 남아 있을 건가요? 네. 꼭 약속해. 내가. 아야. 너무 귀여워. 이준이는 엄마의 몇 번째 아기지? 마지막 아기? 어, 더 이상의 아기는 없잖아, 엄마한테. 너가 마지막 아기란 말이야. 그럼 여기다 던져봐. 어디다가 던져봐? 여기 이 베개에다 던져봐. 이 베개에다 던져봐? 마지막 아기니까? 어. 너 진짜 깜짝 놀랄 수도 있어. 하나, 둘, 셋! 그만해. 엄마 힘들어. 알겠어. 엄마 여기 어깨 좀 주물러. 엄마 힘드니까 지금. 그럼 아, 어깨 주물러. 그럼 수영 좀 해봐. 아니, 여기 주무르라고. 수영 좀 해보면 진짜 다... 아, 너는 이제 말해. 두서가 좀 안 맞아. 앞뒤가 안 맞아.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리면 내가 약속할게. 그러니까 엄마도 정신 차려. 너 말 왜 이렇게 잘해? 너 지금 형아 했지? 이렇게 말 잘하는 건 형아잖아. 너 약속 안 지켰어. 너 왜 이렇게 말 잘해? 그게 아니라 엄마가 계속 형아 되라고 했으니까 빨리 하지. 아니, 형아 되지 말라고 했지, 엄마가. 아니, 언제는 했다고. 엄마가 언제는 형아 되라고 했어? 어, 맞지. 진짜? 그래서 다시 말도... 미안해. 그럼 다시 말할게. 형아 되지 마. 너 왜 엄마랑 이렇게 똑같이 생겼어? 이준이 애기. 엄마 이준이 애기일 때 많이 기억해 놓게. 알았지? 많이 기억하는데 왜 그래? 많이 기억해 놓게. 이준이 엄마의 마지막 아기 진짜 많이 사랑해. 그런데 닦았으니까 이제 최강목이 사야겠다. 최강목이를 사달라고 갑자기? 어. 너 아기 아니지? 너 아기 아니지? 너 다 알지 지금? 갑자기 왜 뭘 사달라고 그래? 최강목이 어디 있어? 알았어. 우리 아기 엄마가 많이 기억해 놓게. 너무너무 사랑해. 엄마의 마지막 아기. 엄마 눈물 날 것 같아. 너무 예뻐서. 이준이 사랑해. 이준이도 약간 눈물 나는 것 같은데? 왜 그래? 왜 그래, 이준이? 응? 예쁜 우리의 마지막 이준이 아기. 왜 눈물 났어, 이준이? 어? 엄마 때문에. 왜 엄마 때문에 왜 눈물 났어? 응? 좀 슬펐어? 마지막 아기라고 하니까? 이준이는 엄마의 마지막 아기야. 그래서 더 소중한 거야. 안아줘? 마지막 아기인 게 너무 슬퍼?
왜 이윤이 울어? 왜 이윤이 울어? 우리 왜 우는지 모르겠어. 울지마. 마지막 아기. 엄마 많이 많이 기억해놓게. 엄마 마지막 아기여서 소중한 거야, 이준이. 형아는 첫 번째 아기라서 소중하고 이준이는 마지막 아기라서 소중하고. 알겠어? 응? 응. 첫 번째 아기 오라고 그래, 이제. 엄마는 신우가 처음으로 엄마한테 왔을 때 아기가 처음 온 거라서 엄마는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 알고 있어? 신우가 처음으로 엄마 쫓겨도 먹고 엄마 뱃속에서 뿅 하고 나왔잖아. 그 경험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야. 신우가 아기 때 엄마 신우가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신우를 눕혀놓지도 않았어. 계속 계속 안고만 있었어. 너무 예쁘고 소중해서. 얼마나 예뻐하는데 첫 번째. 자자 이제 뱃속에서 만나자. 왜 이래 다? 어? 얘들아. 뭐가 싫어? 자기 싫어? 자기 싫다고? 조금 더 놀래. 조금 더 놀고 싶어? 조금 더 놀래. 근데 완전 지금 바이. 잘 갔다 와. 안녕. 안녕. 뽀뽀 일로.